좋아요, 구독, 욕맨! 욕맨!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유럽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엄청 한다 해요. 근데 이게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까지를 이제 다 이제 인종차별 한다는데 중국인들 저리 가라 얘기하면서 너네 한국인들까지도 저리 가라 해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 교민들까지 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들까지 인종차별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이 물론 이제 유럽이란 나라가 뭐 패션에도 되게 유명하고 그렇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IT 강국의 세계 제조업 강국인데 아니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렇게 인종차별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너무 심각하다. 유럽인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고 여론이나 댓글 같은 데서도 인종차별 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지금 이런 마당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겪어 이겨나가려는 모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인종차별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인으로서 이런 분노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유튜버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해외에서 인종차별 당하면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라 현지 경찰도 똑같이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저도 해외 나가서 아직까지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뭐 그런다면 피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거는 진짜 그걸 넘어서서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지침을 내려서 인종차별 하지 마라 뭐 아니면 이런 걸 좀 해줘야 우리나라도 가죠. 만약에 인종차별이 계속 된다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소문 퍼지면 아마 그 나라 해외여행 갈까요? 아무도 해외여행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뉴스로 접하고 인터넷이나 여론에서 접하면 과연 누가 그 나라에 해외여행을 가고 놀러가고 돈을 쓰러 갈까요? 당연히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 조치나 뭐 어떤 조치가 돼서 이런 물론 아무리 조치가 돼도 인종차별을 할 사람은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100명이 한다면 그 숫자가 10%, 1% 줄어들어서 10명, 1명만 한다면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줄어든 수치니까 그냥 그거 감안하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한다면 당연히 못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욕맨!